오늘 제가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어요. 1530회 올린 게 14분 전이라고 나와요. 14분 전. 여기 보세요. 14분 전. 그렇죠? 14분 전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만 보시죠. 여기요. 1530회 14분 전. 지금 시간이 8시입니다. 그러면 14분 전이니까 7시 46분에 올린 거죠. 근데 이 분량이 얼마냐면요. 이 분량이 15분 35초입니다. 15분 35초인데요. 근데 댓글이 벌써 몇 개가 올라왔냐면은 28개 올라왔어요. 28개 댓글이 12분 전에 올라온 댓글이 있고요. 12분 전. 그러면 영상은 14분 됐는데 2분만에 어떻게 댓글을 올리죠? 영상을 안 보고 글을 올리시네요. 와! 4분 전, 5분 전, 13분 전, 2분 전, 1분 전, 16분 전. 16분 전? 그럼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보면은 조금 더 차이가 나니까 다시 지금 몇분 전일까요? 자, 지금 다시 보시면은 지금 18분 전이 나와요. 지금 18분 전. 여기 보세요. 18분 전. 그렇죠? 이제 18분 됐어요, 올린 지. 그럼 지금이 8시 2분 정도 되니까, 아까 제가 볼때 14분 전은 한 1분 정도 토울 있었다 보면은, 하여튼 지금 18분 전이에요. 18분 전으로 돼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댓글 올리신 분들이 몇분 전으로 나오냐면요. 와, 13분 전, 13분 전, 3분 전, 5분 전, 6분 전, 14분 전, 2분 전, 17분 전, 그게 딱 1분 만에 한 거죠. 9분 전, 7분 전, 11분 전, 2분 전, 12분 전. 2분 전 이분들은 보신 분이네요. 네. 왜냐면 15분 30초니까요. 12분 전, 10분 전, 7분 전, 5분 전, 5분 전, 1분 전. 아, 이분도 보신 분이에요. 13분 전, 안 보신 분. 9초 전, 이분은 보신 분이고요. 1초 전 보신 분이고요. 13분 전, 안 보신 분이고요. 18분 전, 1등반 하신 분이고요. 그래, 글안 올리셨어요. 7분 전, 안 보신 분이에요. 6분 전, 안 보신 분이에요. 8분 전, 안 보신 분이에요. 12분 전, 안 보신 분이에요. 11분 전, 안 보신 분이에요. 16분 전, 안 보신 분이에요. 9분 전안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보고, 와, 답답하다. 야, 내가 이렇게 상세하게 올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이해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내가 올릴 필요가 있나? 아니,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근데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서 여기다 어떤 분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아주 특이한 게 있었는데. 세번 이상 봤는데 상대차 속도 빠르네요. 정지선 때 빨간불이었을 것 같네요. 아니, 거기 15m, 20m 전에 빨간불이라고 제가 설명했는데도. 허허, 참.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반반이 아닌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아니, 반반을 생각하세요, 그럼요, 그렇게. 경찰 말이 맞다, 맞다. 아니, 좀 보고 댓글 다세요, 보고요. 아이고, 참나. 아니, 보고 댓글 달아야죠. 그래야 제가 설명한 걸 보고, 아, 어느 부분은 한 변호사 의견과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실지. 안 보고 댓글 달면 됩니까? 썸네일만 보고. 아이, 참. 그리고 누구를 원망할 거야? 습성이 그래서 저질러지는 것인데. 아이, 잘못했다고. 본인이 안 그런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아, 참. 또 어떤 분이 어떤 게 있었는데. 아, 똑같이 신호위반일 때 직진차 곡선 아닌가? 그건 둘다 빨간불이 들어갔을 때, 둘다 빨간불이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50대 50이죠. 뭐가 직진차 곡선이에요? 둘다 똑같죠. 신호등 없을 때, 그럴 때 신호등 없을 때가 직진 우선이죠. 앞을 보고 운전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내가 신호 떨어져서 저기서 저 뒤에 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멈출 줄 알았죠. 빨간불에. 내 신호면 이제 내가 가는 거잖아요. 이제 나가는데 갑자기 달려들면. 아, 저 이제 여러분들의 댓글 다시는 분들은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1500, 지금 몇 번째 올렸냐면 이게요. 1530회 올렸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보신 분들이 올라올 거예요. 지금 몇분 지났냐면요. 와, 대박이에요. 저 진짜 이걸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글이 올라오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왜 설명을 그렇게 드려도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시나? 나랑 그렇게 견해가 다를까? 근데 견해가 다른 게 아니라 안 보고 시험 문제를 풀려면요, 답안지 쓰려면 시험 문제를 봐야죠. 문제 안 보고 그냥 답안부터 쓰는 거예요. 이제 22분 지났어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22분 지났다고 나와요. 여기 올린 지 22분 지났다고 나와요. 근데 제 영상 자체가 15분 35초입니다. 15분 35초. 그럼 22분에서 15분 35초를 빼면은 아, 6분 남죠? 네. 6분보다 먼저 글 올리신 분들은 안 보고 올리신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미 두번 올린 거. 자, 17분 안 봤죠? 18분 안 봤죠? 11분 안 봤죠? 19분 안 봤죠? 7분은 거의 끝에. 보면 16분 안 봤죠? 22분 안 봤죠? 8분은 그래도 뒷부분까지 보신 분이에요. 예. 여기 댓글 다신 분? 불박차도 잘못이 있다는 게 태반인데? 아이고. 불박차가 제가 왜 올린 겁니까? 누가 가해자냐고 올린 거죠. 누가 가해자냐고. 누가 불박차 잘못 없다고 그랬어요? 좀 읽고서 올리세요. 읽고서. 제발 좀. 아, 저 뒤에 14분 전, 이거 안 보신 분이에요. 12분 전도 안 보신 분이에요. 16분 전안 보신 분이에요. 좀 보, 시, 15분 전 이분은 그냥 중간 정도 보신 것 같네요. 네. 13분 전다안 보신 분이에요. 네. 10분 전 이분은 다안 보신 분이에요. 좀 보세요. 보고 글 올리세요. 보고요. 18분 전 이분 글안 보신 분이에요. 제가 정치선 앞으로 난거 잘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이 한 20에서 30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본인도 앞으로는 그렇지 않는다고,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녹두색, 아니, 나는 연두색이고 상대는 빨강색, 완전히 빨강색이나 또는 주홍색인데, 완전히 자몽 색깔인데, 자몽이 열었을 때그 색깔인데, 왜 빨간색이 가해 차량이 돼야 되는데, 왜 연두색을 가해 차량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읽지 않고 댓글을 다셨습니다. 저 실망했습니다. 아, 그래도 저는 한 변호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올리면은 읽고서 댓글 다시는 줄 알았어요. 오늘, 아. 여태까지 몰랐어요. 왜냐면 댓글을 나중에 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다른 거뭐 하려다가 올려진 게 있어서, 벌써 올렸네? 원래 PD가 한 9시쯤 올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올렸어요. 여러분들, 댓글 다실 때요. 제가 올린 거 읽고 난 다음에 올려주세요. 그래야 그게 댓글에 의미가 있죠. 그래야 의견 교환이 되죠. 앞에서 영상 안 보고 그냥 훅 해갖고서 여기서 무슨 뭐, 의견 몰이하는 것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좀 댓글 보시고 그리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 놀랍습니다. 영상을 안 보고 댓글 단다? 절반 정도까지는 보고서 달면 모르겠는데, 아, 앞에 올려진 지 1, 2분 만에 댓글 단다? 15분 30초짜리인데? 아, 물론, 안 봐도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냥 스킵 해갖고, 10초씩 팍팍팍 끊어서 보시면, 옛날에 봤던 영화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만은, 아, 놀랍습니다. 네, 놀랍습니다.